이거 맞아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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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개댐푸드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저랑 벌칙 하나만 같이 하시죠. 안돼. 프리나 형이랑 개댐푸드 내기 하나 할래? 그 자결식당에서 보자. 네? 한 평생이 지난 후 잘 말아줘. 울어. 눌러줘. 울냐고.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. 저 선서하셔야죠. 선서. 선서. 나 아무개는. 나 와나나는. 본인은 와나나입니까? 자 다시 시작. 나 아구이뽀는. 나 아무개는. 나 아무개는. 나 아무개는. 미친이야 진짜. 아구이뽀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. 아구이뽀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. 아구이뽀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. 뭐하냐고. 아구이뽀. 뭐하냐고. 훈수를 단 한 개도 두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. 선서. 선서. 제가 먹여드리는 동안에만 잠깐 여친해드리겠습니다. 뭘 쳐요? 쳐드려요? 아니요. 오리지널 먼저 갈까? 셰프, 오리지널의 뜻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기본. 그렇죠. 네 값을 사야 합니다. 나 귀여운 후라이팬 갖고. 아 졸기탱. 야 지단 만들기 쉽겠다. 지단 만들어는 보셨어요? 김밥 싸봤어요. 4년 전에. 응. 내가 헤어졌다니까. 이거 먹고 바로 헤어진 거야? 이승이랑 헤어져 버리기 전에 진짜. 응. 얘가 만든 그 지단 축구 선수 지단 닮았을 것 같아 진짜. 소금을 조금 쳐도. 좀 더 치셔도 되지 않을까요? 아. 여쭤본 거야, 제야. 방 경고예요. 잊지 마세요. 제가 직접 먹여드려요. 생각보다 잘 되는데? 괜찮아요. 이제 요리 끝났다 해, 여기서. 그래. 다행이다. 이거 약간 내가 편집각을 생각했거든? 네. 이게 자꾸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막 지단이 막 점점 다가와. 근데 이렇게가 괜찮을 수 있도록 지단이 이렇게 먼저 걸어버리는 거야. 이거 우리 편집에 쓸 거예요, 완화 편집에서. 어? 거기. 맞나?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김밥 선은 왜 있는 걸까요? 햄에 왜 있는 아니, 걸까요? 잘랐어. 거기에 맞춰서 자르라는 거였을까? 궁금하네. 아니 궁금해서.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. 지금까지 괜찮아. 아니 저 해봤다니까 이번에. 해봤다니까. 나 이번에 아구이뽀를 믿어. 왜냐면 약불이잖아. 약불이면 이렇게 해도 돼. 약불 누구한테 먹었냐? 댓글에서 욕을 X 먹었어. 피드백하는 유튜버 너무나 아름답다. 너무나 아름답다 진짜로. 여러분들 그건 약속합시다. 이분은 맛없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. 맛있어질 맞아.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 노잼이 되거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맛있을 수도 있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칭찬에 하나 줄게. 감사합니다. 개 뜨거워. 뭐야? 뭐야 뭐야? 밥이 되게 쫀득쫀득하네. 원래 이러냐 이거 봐? 원래 찰기 있는 밥으로 해야 된다고. 순수 둘레 닦고? 아 너 한 입 추가. 미안해 미안해 진짜. 미안하다는 말로 미안해. 나는 안 먹어봐서 그런가? 지금 요거까지만 했을 때는 배고픈데 오히려?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형. 그래서 식초를 넣는다 그랬나? 그 잠깐만요. 너만의 게임을 하세요. 그러지 말고 식초를 하지 말라면서 왜 정기훈수는 보는데 저기 보여. 기억이 안 나지 뭐야. 식초를 조금 넣으면은 감칠맛이 난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넣어. 아니 채팅 좀 봐도 돼. 어허 좋다는데? 이건 순수 아닌가? 그래 넣어. 때려가세요. 난 없어. 그리고 없으면은 이 감정 모르겠지? 우린 다 쪼그라들어 있지. 이건 됐다. 오. 잘라볼게요. 이거 맞아. 김밥에 있는 속 내용들이 사이좀 거리 두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재료가 5인 이상이야. 그럼 망했으니까 제가 먹어볼게요. 뭘 하나 안 넣어.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. 뭘 하나 안 넣었네. 색깔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. 다시 싸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하나만 들어서 세 개 나왔어. 지금 존재감이 너무 센데? 진짜 김이 곱창냈어 김밥을. 저는 김에서 모성애를 느꼈어요. 김이 음식을 지켜줘. 아줌마 김밥밖에 안 나요 식빵. 돈도 안 낼 거면서 훈수지 말아. 낼게요. 낼게요. 제발. 나 이날을 위해 돈을 벌었다. 근데 막 그 정도는 아니야. 맛이 없는 김밥일 뿐이야.
다음에 그 자기 식당 하게 되시면 이런 간단한 거 말고 하드한 요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난 안 할 거니까? 나도 안 할 건데?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똠양꿍 이런 걸 아니면 저기 마라탕 뭐 아니면 누가 이 콘텐츠를 좋아하겠어. 마라탕을 좋아하지. 마라탕 근데 이런 거 좋아해. 그니까 형 뭐 좋아해? 나? 금식? 다이어트는? 다이어트 요리 같은 거 어때요? 금식. 그러면 앞으로 방송에서 밥 먹으면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죠? 스승들이 해준 음식은 정성을 벗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무인부의 음식은 정성이 없습니까? 먹잖아! 스승들이 지금 안 먹습니까? 지금? 다음에요. 다음에? 글쎄. 시간 되면은. 형! 걱정하지 마! 우리 형 집을 찾아갈게! 그때 어머니와 계셔. 어머님이 아까 뒤진다 했잖아. 할머니도 와 계시고. 그럼 없을 때 갈게. 아마 계속 같이 살 거야. 뭐 싸지나? 아이, 셰프를 믿어요. 아니 이거 씨 맨날 이렇게 치우치는 거야. 왜 가운데를 안 오고. 가운데 요 정도 올림이 있습니다. 초승달이죠 거의. 키나? 예술이야. 예술이. 여기다 놓. 얘가 지 마지막 단할 거거든요.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달걀 김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난 돈 안 받잖아. 내가 먹고 싶은데. 그 정도로 내가 팔아도 된다는 의미. 그렇지. 이걸 판다고? 양심을 악마한테 팔고 말고. 뭐 이런 김밥도 파는데 양심도 팔 수 있지. 어 그건 맞지.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얘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? 맛이 없어. 아무 맛이 안 나. 맛이 없어서 당연히 맛이라 하더라? 뭐라 해야 되냐. 야 나도 줘봐. 야 지금 먹지 말라고. 나가 하나도 못 먹었어. 아니 님들 이따가 셋이서 뭐 내기를 하던지 해가지고 한 단지 중에 하나씩 고르셔야 돼. 어.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잘라도 맛보면 안 돼? 누가 김밥을 소금장이랑 먹어요. 아니 밥을 다 엄마 다 먹었고요. 야 소세지 맛으로 먹어. 소세지 맛있더라. 아 이거 밥 대신 넣는 거라고. 아 스크램블로 김밥 파는구나. 아닐걸? 이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. 이거 왜 있다고 그랬지?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요리 늘었다고 까불어서 요리하지 말고 시켜. 우리 아구이포님이 유리프리님이 즉대시 쫀득님이 트위치 방송 말하나님이 짠짜리인가요? 뭔 소리야 저게? 쫀득이가 방송을 켰고 제가 집을 빌려줬으니 밥은 형이 먹어야 된다. 이게 장유유서구나. 늙은 사람 빨리 죽어라. 그거예요.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젊은 사람 살아야지. 할머니가 살아야지. 장유유서가 약간 죽을 때 쓰는 유서 같은 비슷한 장유유서구나. 그런 거죠. 그 유서가 그래서인지 몰랐네. 계란... 호로임이 밥을 제채했지만 계란 지단이 아까우니까 계란 지단도 넣어야지. 아, 보통 요리 만드실 때 철학이 그렇습니까? 아까우면 넣는 타입? 어. 꿀꿀이 죽이랑 다른 게 뭐야? 어? 제가 부대찌개 만들어. 노란네. 이거 와나나이 먹으면 되겠네 노라니까. 그런 유치한 색깔 노래 만들어봅시다. 유치한 나이에요 저희는. 이거 이름은 와나나 김밥으로 합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찬성. 어 너무 큰데? 야 그 흔히 말하는 옆구리 털었다는 게 그거 아니야? 아니야. 아 봉합술 같다. 봉합술 같다. 야 이거는 자르지 마. 걔 이렇게 들고 먹자 이거. 얼마나 큰지 웅장함을 보여줘. 대박. 아 이거 봤어.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이걸로 사람 때리잖아. 와. 자. 아구이뽀님이 이 책상 밑에다가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둬주세요. 그럼 우리끼리 뭐 안 본 상태로 1번째 1번 3번 하면 되죠. 괜찮네. 어. 첫 번째 지방이네요 이게. 두 번째 얘가 탄수화물, 얘가 단백질. 야! 야! 밖에서 보지 말라고! 얘를 1번으로 가고 이 셋 중에서 맘에 드는 젓가락 골라주세요. 나 어먹었어야지. 이거만. 저 아까 와나나 식으로 색깔 놀이하려면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, 분씨? 아, 그러면은 와나나 색깔 하세요. 눈 감고 있으세요. 각자 앞에다가 놔드릴게요. 자, 눈 뜨시고 자기 거 확인하세요. 야, 저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요? 안 돼요. 어, 한번 먹어봐요. 이게 2번이었어? 두 개 드셨잖아요. 어, 젓가락으로 번호를 정했어. 자 그러면 맛 평가할 때 저는 있을 수 없으니까. 자, 하나 드세요. 나는? 아, 저 안 주셔도 되죠. 안 주셔도 오케이. 돼요. 나도 하나만 좋아하네. 나도 하나만 좋아하네. 이거 젓가락 필요 없잖아. 와 맛있어. 소금장 같네 이거.
맛있어 이거. 입냄새가 너무 세. 프리님 야무지게 한번 베어 먹어주세요. 맛있어. 무슨 맛이야? 계란은 맛있는데 그 김이 너무 세가지고. 나도 먹어보자. 아우 짜! 맞아 짜기도 해. 아 형이 터뜨리면 어떡해요. 진짜 이거 못 먹겠네. 아쉽다. 아니 먹으면 되지. 아 사정으로네. 어 그치. 돈소리 이것도 먹어야지. 맞아. 나는 이 음식의 제목을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으로 정할게. 저는 끊고 싶은 인연으로 정할게요. 저는 난 살았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여드려야 되는 분들이지 않나요? 다 먹었어요. 아 맞네. 별로 아이 새끼. 나? 아니 다 각자 하나씩 남으셨네. 이리와 한 명씩 앉아있지. 아니 아, 나 그만 먹어. 나 그만 먹어. 이 새끼 푸드 파이터 갑자기. 나 그만 먹게. 나 당해서 비행기로 주세요. 비행기. 아이씨. 저 당신한테 비행기로 드릴게요. 비행기 간다. 좀 괘씸해요 지금. 아 괘씸하니까 소시지로 주시면 제일 좋아. 이거 찍어서 주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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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. 잘못했어요. 새끼 이거 뭐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몇 번에 몇 번의 웃음을 줬어요.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. 우리 일로 와. 난 집을 너무 많이 먹었어. 나만 집 두 점짜리 저거 얘기했잖아. 내가 라무소 안 했어 나는. 그럼 야 끊어지지 않는 즐긴 인연이다. 난 끊고 싶다 했어요 저는. 죄송한데 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달라고 이거 좀 안 그래도 더 이상한 거 먹고 나는 냄새요. 안 끊어져요? 자 그러면 나 평가하실 때까지 나가 있을게요. 방송가 끝날 때까지 저희도 나가 있죠. 다 먹으면 말하세요. 안 먹게 되면 협회가 열려. 잠깐만 여기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. 여기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. 어, 이게 뭔 냄새야 이게? 이곳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.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숨겨선 안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다음 당일 식당에 또 와야 돼. 자 먹을게요 지금. 먹을게요. 아니요. 아 잠깐만 잠깐만. 저 기회를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있는 거 10초 내로 다 먹으면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10초인데 어떻게 먹어요 이거? 할 수 있어. 아 이거 안 드셔도 돼요. 먹기 싫은가 봐. 도전해야 해보시죠. 20초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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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. 준비 시작. 1, 2, 3, 4. 5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우리 탈락! 이거는 김해지옥이구나. 저희 총평정하겠습니다. 다행히 음식 자체는 끔찍한 음식은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약간 신년 감수한 그런 느낌입니다. 저는 다 먹어봤잖아요. 오늘 게 그래도 아구이뽀 요리 실력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100점 만점에 85점 준다. 그치만 일반인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한 15점 정도. 오후하네요. 예? 그럼 10점 정도. 어, 왜 이렇게? 김밥이란 게 김이랑 밥이 되게 제일 중요하죠. 밥이 아무 맛이 안 나지. 심지어 어. 안 펴져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뭉쳐 있어가지고 밥 양은 많았는데 밥의 재료들을 감싸야 되잖아요. 감싸지를 않았어. 김은 또 두 겹이었잖아요. 맞아. 김과 밥 사이에서 재료 찾기였어. 입속에서. 그래서 대안법이 뭐였냐? 기름장을 넣었더니 그래도 먹을만해졌어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나머지 사실 조리할 것도 없었어요. 아무튼 나는 계속 말하지만 김이 제일 끔찍했어. 아, 맞아. 그래서 그 김을 많이 먹어본 사람의 다음 소감도 궁금해요. 김밥인데 왜 밥이 없죠? 아, 계란김밥이래. 틱틱장이 알려주셨네. 방금 그 요리 이름이 김계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. 그래요? 수고하셨고. 네. 쓰레기들은 다 이쪽에 모으자. 그거 쓰레기 아니라고! 쓰레기는 모두 제거해야 돼.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줘. 너무 먼 미래네. 둘이 결혼하면 되겠네. 말... 아, 자. 끝! 끝!
끝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